자, 먼저 김민수 대표님, 임플란트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네, 임플란트 쪽도 하나의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거의 식립률이라고 하는 쪽이 거의 시술 쪽이 한 80% 가까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포화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침투율은 여전히 미미합니다.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리오프닝 효과와 함께 부실했던 치과 치료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흐름들을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시술 가능한 치과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을 좀 더 요하고 그에 따른 숙련된 기술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와 함께 그를 또 보완해줄 쪽이 디지털 덴탈 솔루션이겠죠. 이쪽이 같이 보완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임플란트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임플란트 관련된 업체뿐만 아니라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한테도 좀 더 기회 요인들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지난주까지 강했다가 이번에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부분들 한번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관련된 종목 레이언스라는 종목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관련된 쪽에서 디텍터라고 하는 영상 획득 장치 쪽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회사인데 의료 쪽이나 덴탈, 뭐 동물용,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 쪽에 고르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치과용 디텍터가 매출이 급증하면서 성과를 이끌어갔다는 점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와 함께 글로벌 배터리 검사 장비 쪽으로도 매출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 시장과 그리고 또 덴탈용의 시장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50억대, 올해 한 거의 300억대 육박할 정도로 시장 흐름에 맞춰서 실적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2,000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비싸지 않다는 점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지난 고점대역인 14,500원대 정도까지는 목표가로 삼아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 가운데 손절가는 1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이언스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해 주셨고요.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자, 이유가 핵심 의약품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제약 바이오주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상 EU가 중국산 의약품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핵심 의약품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뭐 지난 2일에 그 19개국의 그 EU 회원국이 그 주요 의약품의 공급망을 모니터링을 해서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겠다는 방안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완제 의약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원료의 의약품 의존도가 대부분 매우 높고요. 40% 이상 중국에서 조달되고 있고 또 해외 기업 대부분 이제 중간에서 중간재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중국과 관련된 좀 어느 정도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그 기대감은 좀 상당할 수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 임상 종양학계에 관련된 개체도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및 그 바이오주 관련된 기대감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관련된 기업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ST팜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ST팜의 경우에는 신약 원료 의약품 및 제네릭 그 원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새 그 신약 개발 전 과정을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 가능한 차별화된 그 밸류체인 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난 3월 그 유럽 소재 다국적 제약사와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EU와 관련된 저점이 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1분기에만 그 올리고 수주를 1,18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좀 상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7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5억 원보다 약 591%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보다는 좀 하회는 했지만은 그래도 사업 매출 실적이 굉장히 매우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R&D 모멘텀으로는 고형암 치료제도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임상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 ST팜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가로 좀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만 1,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이후에 핵심 의약품법 추진과 관련해서 ST팜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